이게 견인이 오우씨 튼튼한데? 어, 진짜 튼튼하네? 아니 너가 그렇게 해서 부러지면 그게 차야?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찌푸의 랭글러가 페이스리프트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카빈이의 비니님께서 랭글러 오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리본카에서 또 구독 서비스로 마침 또 이 랭글러를 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랭글러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랭글러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차가 비니님의 차 찌푸의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고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 차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랭글러입니다. 근데 비니님께서 타고 계시는 이 차는 랭글러 루비콘 모델인데 이 모델은 랭글러 사하라 모델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하라 모델이 온로드 도시명 랭글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루비콘이 오프로드용 랭글러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기존의 이 사하라 모델 전에는 오버랜드라는 모델로 도시명 랭글러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초적으로는 사하라였다가 오버랜드였다가 다시 사하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하라랑 랭글러를 같이 비교해도 될 것 같네요. 요번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일단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뭐가 달라졌어?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그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렇지. 네. 이 지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세븐글롯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길이는 좀 작아졌는데 폭이 좀 넓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도 변경되면서 이 세븐슬롯 그릴 테두리 부분에 뭔가 몰딩이 또 추가가 되었네요. 그러면서 좀 더 과격해지고 와이드해졌다. 사실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기존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멍청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멍청해 보이는 이유가 이 오리 주둥이 범퍼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격공. 아, 솔직히 진짜 라리가 무표정했을 때 그 입 존나 튀어나와 있거든? 맞아요. 제가 약간 뚱해 보이는 얼굴상이어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데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못 받고 손해예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바꾸시면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설치당일 받을 수 있어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하면 손해죠. 아정당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합니다. 아정당에서 지원금 받으시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근데 이게 범퍼가 변경되면서 여기 앞에 고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갈고리가 생겼는데 견인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범퍼 색깔로 들어가 있지만 이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견인이 오우씨 튼튼한데? 오, 진짜 튼튼하네? 근데 비니님 라이트 모양도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라이트 모양이 어떤 게 변경이 됐냐? 원래 기존의 랭글러 같은 경우에 데이라이트가 옆에 일자로만 오버핸다 쪽에 아 이쪽에? 네네 거기에만 네.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엔젤링이라고 이 동그라미 헤드라이트 겉부분에도 데이라이트가 추가가 됐어요. 아 엔젤링 이름 너무 이쁘다. 엔젤의 링처럼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동그라미로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헤드램프가 찌푸의 헤리티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헤리티지를 조금 더 강조시킨 것 같아요. 엔젤링으로 뭔가 시인성도도 좋고 좀 더 이 요즘 차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비니님 여기 앞에 그레 부분에 카메라가 생겼어요. 맞아요. 전방 카메라가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범퍼에 전방 센서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방 카메라가 생겼어요. 기존에 있던 전방 센서는 대신 없어졌어요. 카메라가 생긴 대신에 센서가 없어졌군요. 그러면 센서가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는데 대신 또 이 범퍼가 좀 짧아졌으니까 사실 어쨌든 센서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아, 페이스리프트 됐어도 꼬챙이네요. 뭐 사실 이런 랭글러 같은 오프로드 차량에 가스리프트를 바라는 것도 사치일 수도 있어. 이게 랭글러의 감성이죠. 그렇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은 변경이 안 되었어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비니님. 바로 이 공기 흡입구가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아, 지금 요게 공기 흡입구잖아요? 지금 요게 기존 모델이었다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은 공기 흡입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공기를 좀 더 많이 빨아들인다. 근데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 엔진이 회전을 하고 엔진이 폭발을 하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불이 스파크가 팍 터지면서 이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잖아.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왕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 그렇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가 비슷하더라도 리스폰스나 이 악셀 반응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민첩해질 수 있는 거지. 비니님, 근데 지금 비니님 차 랭글러 루비콘에는 보닛 위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 사하라 모델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네요? 그게 또 루비콘과 사하라의 차이점이에요. 아... 이 루비콘 같은 경우엔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본넷 위에 덕트가 있어요. 근데 사하라 모델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좀 더 도심형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디자인이 된 거지. 아, 그리고 기존 모델은 사이드 미러에도 방향 지시등이 들어왔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에는 방향 지시등이 안 나오네요. 조금 저는 뭐 어떻게 보완이 됐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옆에서 이쪽에서 보면은 앞에 나오는 방향 지시등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측면부에서 딱 차가 끼어들었을 때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또 개선된 게 또 있어. 어떤 부분이 개선됐죠? 원래 여기 뭐가 있었어? 아, 여기 안테나 있었잖아요. 꼬챙이 안테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안테나는 자동 세차할 때 무조건 빼고 해야 되거든. 아, 수동으로요? 돌려가지고 뺐어야 됐어. 되게 불편했거든. 근데 이번에 이 안테나가 글라스에 내장이 되면서 안테나가 꼬챙이 안테나가 사라졌어요. 아, 여기에 이 글라스 안쪽에 내장이 되었어요? 요게 안테나예요, 여기. 아, 이 선이 안테나예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랭글러 많이 타고 내려봤거든요. 이 사이드 스텝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보기에도 훨씬 더 오프로드 감성이 더 느껴지고 그리고 타고 내릴 때 이렇게 밟고 올라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오너 입장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휠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어요. 7인치, 18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랭글러 사하라 모델에는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휠캡 디자인도 변경이 됐어요. 원래 휠캡에는 지프 레터링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오,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 이 윌리스 MB 지프 모델의 그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휠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좀 귀여워. 귀여워. 랭글러는 약간 근데 투박하고 약간 거칠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랭글러는 그 아기자기한 감성도 곳곳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휠에도 들어갔던 거죠. 네, 이제 후면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후면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향 지시등이 바뀌었네요. 방향 지시등이 이 미국형 빨갛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이 노란색 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그 호박등. 미국은 이렇게 브레이크 등 빨간 색깔로 깜빡깜빡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비니님 차 루비콘에는 이 견인고리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보시는 사하라 모델에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네요. 페이스리프트 된 루비콘에도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마이너스 옵션이 된 게 뭐가 있었어요? 센서, 방향 지시등. 그렇지, 사이드미러 방향 지시등.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이 원래 사하라 모델이 오버랜드 모델로 판매가 됐을 때는 이 오버랜드 모델에는 이 스페어 타이어 하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하라 모델에는 하드 케이스가 빠졌어요. 사실 루비콘이야 이렇게 뭔가 케이스가 없이 더 와이드해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데 이 오버랜드나 사하라 모델 도심형 SUV의 느낌이 나게 하는 거는 사실 하드 케이스가 있는 게 좀 더 좀 도심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아쉽죠. 아, 근데 비디님 저 또 차이를 느꼈어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윌리스 MB 마크가 이렇게 포인트로 조그맣게 들어가 있었네요. 아,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랭글러의 시그니처 언더봅 트렁크 이렇게 열립니다. 비니님이 트렁크 많이 써보셨잖아요, 랭글러. 짐 많이 실리죠? 많이 안 실려요? 생각보다 많이 안 실려요. 골프백도 들어가잖아요. 골프백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지금 바가 있잖아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납 공간에 굉장히 그 저해가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트렁크의 공간은 다른 SUV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아쉽다. 하지만 뭐 이 차를 SUV로서 타는 차가 맞긴 하지만 이 차의 목적성을 생각한다면 사실 뭐 그 부분은 또 감안은 해야죠. 여기 아래쪽에도 수납함이 있네요. 트렁크 뭐 바뀐 게 있나요, 비니? 아니, 트렁크 바뀐 거 없습니다. 여기 아래쪽 다시 열어볼래요? 여기 앞쪽을
열면 이 잡기가 나와요. 아, 여기 잡기가 있네요. 이걸 이렇게 타이어 수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차체를 올려서 타이어를 자가 교환할 수 있지. 요즘에 뭐 보험회사가 많이 빨리 오긴 하지만 이 랭글러는 잡기로 딱 올려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딱 빼가지고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감성 있죠. 폴딩 한번 시켜볼게요. 오! 자, 랭글러 폴딩화 상태로 누워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박은 힘들 것 같은데? 누웠을 때, 그러니까 제가 167이잖아요? 저한테는 기장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약간 대각선으로 누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 앉았을 때는 이게 차고가 높다 보니까 앉았을 때는 오히려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차 크니까지, 부러지는 소리 나. 아, 좀 살 좀 더. 아니, 깜짝아. 그래서 차 크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차박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랭글러나 G바겐 같은 이 프레임 바디 차량에서 차박하시는 분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라도 랭글러에서 차박하셨던 분들 계시면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아니, 저는 랭글러 타시는 분들이 캠핑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위에 텐트를 얹고 다니시는 거는 많이 봤는데 차박하는 건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맞아. 아, 그리고 요것도 된다? 뭐야? 이거 봐봐. 얘만 딱 닫고 아, 이렇게 열어놓을 수. 그렇지. 야, 와, 날씨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비도 여기 가려지고. 그렇지. 요게 또 장점이지. 네. 근데 이게 좀 걸리적거려요. 얘가. 오, 비니님 실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 디스플레이. 그렇지. 기존 7인치 디스플레이에서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됐어요. 와. 오, 왜 이렇게 UI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심지어 그리고 이 12.3인치가 디스플레이만 커진 게 아니에요. 키맵이 적용됐죠. 그리고 기존에는 유선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됐는데 이번에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됩니다. 와, 그냥 이미 이걸로 저는 페이스리프트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네요. 시인성 굉장히 좋네요. 아,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더라고. 뭐가 후진 한번 놔둘래요? 요 주차선. 이거 원래 없었거든? 아, 없었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 근데 요번에 이 주차선도 핸들을 돌리면 같이 돌아간다. 이것도 아.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이 송풍구가 원래는 센터에도 두 개가 원형 송풍구가 들어갔었는데 이 납작한 가로형으로 송풍구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납작하게 바뀌었네요.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찌프의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송풍구가 동그란 게. 그치만 디스플레이가 커졌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비니, 저 랭글러 타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시트 조절할 때 이거 드르륵 드르륵 그게 불편했거든요? 설마 이거 안 바뀐 거 아니지? 바뀌었어요. 오! 전동식 들어갔어! 맞아요. 아니, 자, 운전석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조수석도 들어갔어요. 헉? 아니, 이게 랭글러냐고! 기존 랭글러 앞뒤로 하는 거는 앞에 쪽 밑에 레버로 하고 이 시트, 등받이 시트는 이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여기 달려 있었단 말이야. 그거 되게 불편했어. 근데 요번에 이 랭글러 페이스리프트에 전동 시트가 들어갔어요. 와, 대박이다. 근데 메모리 시트는 없죠? 그것까지 봐. 아, 메모리 시트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전동 그렇지. 시트가 들어간 게. 근데 비니님 시트가 약간 바꿨나요? 시트의 재질도 조금 더 좋은 소재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실내에서 또 아쉬운 마이너 옵션이 있어요. 여기 원래 디스플레이 위쪽에 온폭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있었거든. 사실 난 여기다가 이제 뭐 핸드폰을 올려놓던가 뭐 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수납을 했었어. 아. 여기 수납 공간이 없어졌어. 아,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대신에 여기 이렇게 고무 패드처럼 약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들어가긴 했는데 물건을 넣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헛! 아, 사이드 스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제가 비니님 차 뒷좌석에도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찌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패밀리 카로 타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도 좀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 좌방석 길이 봐봐요. 지금 저 허벅지 이게 좀 들려 있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여기까지밖에?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앉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이게 등받이 각도도 좀 애매하고 리클라이닝이 돼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뒷좌석을 많이 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차가. 2열은 이 랭글러가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죠. 그리고 여기 C타입 포트, USB 포트가 두 개씩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230V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컵홀더가 이렇게 나왔구나. 원래 이렇게 나왔나요? 원래 이렇게 나왔고 또 이 헤드레스트를 올려서 좀 더 뺄 수 있어요. 헤드레스트 올려서? 아, 이렇게 더 뺄 수 있다고요? 굳이 시승하러 가시죠! 건강한 중고차를 찾고 계시나요?
카빈이와 함께하세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했거든요.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되게 와이드하게 나와요. 되게 와이드하게 나와. 아, 그리고 화질이 좋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기존의 7인치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되게 느렸거든. 진짜 느렸어. 그래서 되게 불편했거든. 진짜 인포테인먼트 그 폰트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올드하고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게 이제는 진짜 무슨 뭐 최신식 스마트폰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되게 폰트도 이뻐지고 반응도 되게 빨라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나는 또 랭글러 루비콘을 타고 있잖아. 루비콘은 MT 타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어 트레드가 엄청 깊게 돼 있잖아. 그래서 저속에서 덜덜덜덜 거리는 진동과 소음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사하라는 온로드용 타이어라서 이 저속에서 이 타이어의 진동도 없고 되게 조용하다. 저는 사실 랭글러 사면서 뭐하러 사하라 모델을 사지?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왜 사는지 알겠다. 딱 이 아스팔트 도로에는 이 사하라 모델이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로드 감성도 감성대로 느끼면서 도시면 SUV의 승차감도 느낄 수 있는 모델은 이 사하라 모델이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아니 랭글러 살 거면 루비콘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살 거면은 굳이 랭글러를 왜 사? 이 생각이었거든? 아니 어차피 랭글러 살 거면 온로드용 랭글러 살 거면은 팰리세이드나 GV80 이런 거 사지. 어차피 걔네도 살은 다 돼 있는데 굳이 이 프레임바디 랭글러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 랭글러가 사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 차거든요? 물론 많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불편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오토홀도 없어요. 아직도 이 핸드식 주차 브레이크예요. 네. 그래서 오토홀도 없지.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없어요. 이 앞차와의 거리 간격 조절만 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차로 유지도 안 되지. 그리고 이 기계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라서 핸들도 엄청 뻑뻑하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랭글러만의 이 또 주행 매력이 또 있거든. 나는 사실 처음에 랭글러를 탔을 때 한 달 정도는 정말 후회했었어. 아, 이 차 괜히 선택했다. 아, 그냥 차라리 모하비나 이런 편한 차 선택할 걸. 차라리 렉스턴 스포츠칸이 나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타다 보니까 랭글러만의 매력이 있긴 했거든. 근데 이 랭글러만의 매력이 이 사하라에서는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 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그리고 차고가 높잖아. 차고가 높기 때문에 엔진도 위에 있어요. 사람도 위에 있어. 무게중심이 높아서 사실 엄청 불안해 차가. 이 차로 나는 얘가 160의 리밋이 걸려있기도 하고, 사실 나는 얘를 타면서 120 이상 달려본 적이 거의 없어. 왜냐면 일단 시끄러워 차가. 이게 파워탑이. 파워탑이 정말 시끄러워. 네네. 이게 이거 파워탑 나는 추천드리거든요. 이 파워탑. 왜냐면은 되게 그 자유자재로 내가 열고 다닐 수 있잖아. 날씨 좋은 날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날 그냥 열고 다녀서 난 너무 좋아.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얘 진짜 시끄러워요. 터널에서 진짜 시끄럽지. 우리 대화 못해. 진짜 대화 못해요. 더군다나 이 파워탑 같은 경우는 장점도 많은데 그 장점을 좀 이기지 못할 만큼의 단점이 또 명확해. 너무 시끄러워. 나 얘 사실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 이 파워탑은. 파워탑이 더 모델이 비싸잖아. 이 하드탑보다 파워탑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개방감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두껍게 해가지고 좀 소음적인 측면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 진짜 시끄러워 이거. 아,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는데 사이드미러,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좀 더 광각 렌즈로 바뀌었거든요. 광각 거울로. 그래서 원래는 좀 와이드한 거울이어가지고 와이드한 거울이어서 시야가 좀 좋았는데 지금 이 광각으로 바뀌니까 좀 시야가 좀 좁아졌어요. 나는 사실 루비콘을 타면서 눈길도 그렇지 뭐 빗길도 그렇지 되게 막 뭐 눈길 같은 경우도 눈 엄청 오는 날 다른 차들 막 택시나 뭐 버스들 막 20km, 10km로 저속 주행할 때 나는 쫙 그냥 갔거든. 그럴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이 랭글러는 그럴 때 그 쾌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있어. 천천히 가더라도 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 빨리 가진 못하더라도 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얘는 가지 못하는 길이 없어. 그게 랭글러의 매력이죠. 그렇지. 지금 내가 순정으로 타고는 있지만 나는 정말 튜닝을 해서 타고 싶거든. 좀 어느 정도? 좀 휠 타이어도 좀 큰 걸로 좀 바꾸고 오버엔다 딱 넣어가지고. 그런 재미로 타는 차잖아요. 그렇지. 그런 재미로 타는 차인데 그러려면은 8천만 원 차값 딱 주고 거기에 한 튜닝비 한 그래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야?
1억이던가 1억. 1억 주고 랭글러를 이 의문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는 중고로 딱 적당하게 좀 한 1, 2천 정도 감가된 거 딱 사가지고 딱 가지고 와서 튜닝 딱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많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 어떤 게 아쉬운 거? 뭐 전자장비 차로 유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사실 넣기 어려울 거예요. 왜? 차선 유지가 들어가려면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는 오프로드 차량이라서 기계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들어가기 어렵지. 그리고 레인 센서도 난 들어갔으면 좋겠어. 레인 센서가 없어가지고 얘 이렇게 계속 돌려놔야 돼. 터널 들어가면 다시 내려야 되고, 그리고 터널 빠져나오면 다시 돌려야 되고. 이거 되게 불편해.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들어갔고 T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갔다는 게 정말 크게 많이 개선된 거거든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T맵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T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선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 네.